보다 적절한 순간에 보다 완벽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여행 전문가가 직접 알려드리는 여행지 추천 프로젝트 여행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천만의 숨은 비경들을 모두 알려드리는 순천만 종합 선물 세트 순천만 여행 토크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순천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흔한 여행지가 아닌 좀 더 감동적인 풍경이 있는 여행지를 찾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순천만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라서 특히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풍경들은 영상 후반부에 소개될 예정이고요. 여행에 정말 필요한 핵심 꿀팁 또한 영상 중간에 삽입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순천만은 황금빛 갈대가 바람에 일렁이는 가을 풍경이 가장 아름답기는 하지만 사계절 언제 찾아도 좋은 곳이니 오늘 알려드리는 장소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언제든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순천만을 단순히 리뷰하는 느낌이 아니라 순천만에 가시면 꼭 빼놓지 말아야 할 숨은 비경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행 꿀팁들도 함께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화포 해변입니다. 순천만은 일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만 사실 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만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포 해변은 그중 일출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조용하고 작은 오촌의 포구에서 만나는 일출은 왠지 모를 아련함이 묻어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순천만의 드넓게 펼쳐진 갯벌을 그대로 품고 달리는 해변도로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일출이 아니더라도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이라 순천만에 가시면 꼭 한번 찾아가 보아도 좋을 곳입니다. 화포에서부터 순천만 지역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다음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대대포구 지역입니다. 가장 많이 가고 가장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일명 순천만 생태공원이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순천만 여행을 위해 내비게이션을 치시면 바로 이곳으로 안내를 하죠. 순천만 역사관, 천문대, 자연생태관 등등 모든 관광시설 또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순천만의 드넓은 갈대밭을 이곳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갈대 산책로를 따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순천만을 가장 가까이 만나게 되는 유람선도 이곳에서 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순천만을 여행하면 바로 이곳을 찾습니다. 이미 다들 아는 곳이라 이곳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대대포구 지역에서 갈대 산책로를 따라 2km를 걸어가면 만나게 되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순천만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곳 용산전망대입니다. 대대포구에서 왕복 4km를 걷는 그 수고스러움이 전혀 아깝지가 않을 만큼 순천만에 가서 이곳을 가보지 않았다면 순천만을 가보았다고 하면 안 될 정도로 순천만 최고의 뷰포인트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천만의 진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드넓게 형성된 만이 한눈에 펼쳐지는 곳으로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해가 질 무렵에 붉게 물든 해를 마주하고 그 빛에 반사된 황금빛의 S자 물길 위로 배가 지나가는 순간이 되면 그 황금빛 물결을 V자로 가르는 그 풍경은 이곳 순천만 풍경의 백미로 불려집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진작가분들이 사랑하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팁을 설명드리자면 해가 지는 방향이 월별로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해가 S자 물길 중앙으로 들어와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 물길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바로 겨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내기 위한 사진작가분들의 경우이고요. 보통의 여행객이라면 연중 어느 시기에 찾으셔도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용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그 아름다운 장관은 바로 S자 물길 때문인데요. 이 물길이 언제든지 찾아가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 때문에 같은 날에도 이 물길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이곳에서 선명한 S자 물길을 보시려면 물이 빠지는 시기에 가셔야 합니다. 물대표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 순천만 여행 중 용산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S자 물길을 보시고자 하신다면 그 물이 빠지는 시간을 미리 파악하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올라가셔야지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낮이든 일몰이 지는 시간이든 언제 찾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만 특별히 일몰을 보시려면 일몰 시간과 물때가 딱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하산시에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자, 여기서 오늘 최고의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걸 알려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살짝 고민은 하였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결국 사진작가분들이 싫어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싫어요가 많이 달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기는 한데 너무 야단치지는 마세요. 제 구독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용산 전망대가 순천만 최고의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대대포구 지역에서는 왕복 4km를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몰을 보시게 되면 어두운 산길을 걸어서 내려와야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진작가분들이 그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도 일몰 시즌이 되면 출퇴근을 반복하는 그 지름길, 바로 농주마을 해관 안쪽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좁으니 운전에 주의하시고요. 산 바로 앞까지 차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전망대까지는 10여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완전 대박인 거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와온 해변입니다. 와, 여기는 진짜 노을이 황홀하기까지 한데요. 해가 지고 난 직후 30분 정도가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니 좀 전에 소개해드린 지름길을 이용하셨다면 용산 전망대에서 일몰 후에 바로 달려오시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혹은 용산 전망대로 가시는 게 번거로우시면 노을이 지는 시간에 맞춰서 와온 해변으로 바로 달려오셔도 되겠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바로 보실 수 있는 곳이며 드넓게 펼쳐진 갯벌과 하늘 위로 물든 노을이 완전 대박인 장소입니다. 이 황홀한 일몰은 와온 해변 중에서도 해룡면 노월길 112를 치시고 가시면 그 길 끝에서 만나는 해변이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입니다. 갯벌 위로 S자 모양의 작은 물길이 나 있어서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는 작은 S자 물길 포인트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솔섬이라 불리는 사기섬 일몰도 아름다운데 이 또한 겨울철이 일몰 방향이 맞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철이 가장 아름답기는 하지만 해의 방향이 맞아야 하는 전문 사진작가가 아니시라면 사계절 일몰을 보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차 안에서 편안하게 일몰과 노을을 함께 감상하실 분들이라면 여기서 바로 자리를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순천만의 아름다운 비경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순천만에 가셔서 인근 함께 둘러볼 만한 대표적인 곳들은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 드라마 세트장 등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인근 전통 맛집으로는 순천 시내에 위치한 떡갈비집, 순천 전통시장의 아래장에 위치한 유명한 국밥집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순천만 여행에 관한 토크를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각종 여행 관련 영상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이오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